방송을 통해서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듣고 보니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자가 하루 강아진 보물선 줄 모르고 우리를 어째 보겠다고 이러쿵저러쿵 잡수를 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 놈들의 신현 노릇이라는 남성 개레들이 우리 행무기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잡수를 제치고 있는데 정말 가스럽습니다. 놈들은 우리 핵무기가 어떻게 마련되었고 또 이 핵무기가 어떤 재비인가 하는 것을 100년이 가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제와 남성 괴뢰들이 우리 핵무기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우리는 미제와 남성 괴뢰들을 영영 쓸어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핵무기를 넣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무기력을 더 강하게 나갈 것입니다. 전번에 지구사령부 대변인 성명도 나왔고 또 오늘 이렇게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미 미국과 그 주동분자들인 남성 계류 군부 구성원들이 첫 번째 전면적인 타격을 안긴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도 전 지역 없어지고 또 북남 불가침 선언도 효력이 없어진 이 시점 이 땅에서 미국과 그 추종의 분자들 남선 계리 군부 선관들이 우리 인민들이 전면적인 이런 이 타격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조선 인민들과 괴뢰군 장병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민족의 존엄이 무엇인지 재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욕족들에게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 물론 개인의 운명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국해방 전쟁 전에도 치욕스러운 이런 괴뢰군 군복을 벗어던지고 우리 공화국의 품에 안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투쟁에 나섰던 괴뢰군 장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괴뢰군 장병들은 이제라도 총뿌리를 이런 미제와 군부 허종방들에게 돌려대고 우리 종이롭고 성스러운 투쟁에 합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